강남교당 청년회 다니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저는 처음에 원불교를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다니고 계셨고요. 모태 신앙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태어나서 법명으로 이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속명이랑 법명이 다르지 않고 똑같이 이지현이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를 되게 항상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예로는 제가 원광특별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그래서 주중이나 주말이나 늘 항상 원불교랑 함께 했었고 그리고 집에는 항상 일원상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평생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원불교를 계속 쭉 다니면서 여기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인연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좋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왜냐면은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경계가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면서 일어난 일들을 주말에 이제 교당에 와가지고 거부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많이 돌리게 되고 또 이제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주말마다 마음의 안식처를 얻은 느낌? 예, 예. 그래서 저는 원불교가 항상 따뜻한 곳이고 마음의 집 같은 곳이고 항상 돌아오고 싶은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당에 다니고 있는 청년회 이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원불교를 할머니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되게 커서 할머니가 원불교 교도신데요. 원불교 원강 어린이집부터 다니고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유아부부터 초등부 학생회 올라오고 청년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원불교 다니면서 좋은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원불교에서 배우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친구들과 다투거나 싸우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화해를 하면 좋은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은지, 그리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원불교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저도 많이 배우는 기회가 많았는데요.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친한 친구가 4명 있었는데 저를 빼고 이제 3명이서 싸움이 났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 친구들을 같이 연결해 주는 것도 많이 배우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싸울 때마다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해올 때 약간 늙어 보이게 말하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 공부가 좋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기 강남교당 청년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부회장을 하면서 좋은 점이 참 많았는데 먼저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사회 경험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불교라는 작은 사회를 통해서 인간관계와 그리고 일하는 법, 선배님들이나 언니, 오빠들한테 그런 걸 많이 배우면서 저도 많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방법을 조금씩 터득해 가면서 사회생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공적인 일을 하니까 마음가짐도 사적인 마음이 아닌 공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커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원불교가 참 좋다는 점을 알리고 많은 교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원불교에 오시면 단모임이 다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원불교 안에서만 친목 도모가 있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도 많이 연결이 되고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교리도 많이 알고 친목도 많이 알고 하면서
배우는 기회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남중교당, 온불교 남중교당에 지금 2년차 근무 중인 강세진 교무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교무님이세요. 예, 저희 집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온불교에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출가의 길까지 좀 순탄하게 좀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100주년 기념대회 행사를 앞두고 저희 교당에서 약 한 300여 분 정도를 모시고 함께 이곳 상암 경기장에 왔는데요. 이게 올 때부터 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또 준비를 해왔고 이제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 그 감동, 벅차오르는 감동도 좀 있고 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선배님들이 제가 출가 교장님들이 많이 애를 쓰셨겠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말, 그런 감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년이 지나야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0주년을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 많이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또 저도 이렇게 참 즐겁고 감동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행사가 100주년 기념대 행사가 많은 분들의 원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오늘 이제 거행이 되는데 다만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이 행사가 앞으로 온불교 2세기의 발전과 더불어 또 우리 국가 세계에 큰 빛이자 희망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불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2년차 교무가 나왔는데요.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 마음이 식지 않고 쭉 이어져서 이 교단과 또 국가와 그리고 또 제 스스로에게도 후회 없는 도움이 되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부분 이제 스스로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토액 교당 26단 전윤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무는 동그라미에서 근무하는 구도선 교무입니다. 저는 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무님을 만나게 돼서 정토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루하루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토라고 하면 어렵고 힘들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희 이용자분들이나 이런 가족분들 대할 때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고 이럴 때마다 마음 공부하면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모신다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바로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공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온불교는 한마디로 하자면 일상생활입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녹아서 함께 그냥 살면서 공부하고 살면서 같이 그냥 제 옆에 있는 그런 것 같은 종교입니다. 네, 저는 강남교당 청년회 박세준이고요. 처음 제가 교당에 나오게 된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예전부터 교당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유치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학생회도 나오고 중학교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청년회로 나오고 있는데요. 교당에 나와서 좋은 점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당에 나와서
뭐 교무님의 그 설법을 듣고 교전을 읽고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가면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지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아 이땐 이랬고 아 설법을 듣고 하니까 내가 저땐 저랬으면 참 좋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오신다면 그런 교무님의 설법을 한번 들어보고 본인의 한 지난 일주일 뭐 하여튼 지난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예,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ello. How are you? My name is Linda Soto and I'm from South America, Colombia. But I moved to the United States 22 years ago. I'm a mother of three children, 23 years old, 19 years old, and 7 years old. And I'm very happy to be part of this huge event here in Korea. I've been part of the temple for 7 years in Carborough, North Carolina. We are a group of people who came to visit your country. We're going to stay here for 15 days. We're going to visit different areas. I have my map here where we're going to stay there. So we're going to visit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temples. What made me come here is because I found a really peace place to be by myself and the temple. And everybody's welcome to come, no matter where you come from, what language you speak, what is your sexual identity, what are you, so that's make me be there. So I'm part of a group of people who accept me the way I am. So that's very important. And we have a great person in our life who is the person who is the director there, and she helps us so much. And she is very happy, and I'm very happy to be part of this temple for many years and look forward to this big event and feel very happy and very lucky to be here today. Thank you. Hello,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교당 청년회 김지륜입니다. 제가 교당에 다니게 된 계기는 부모님을 어머니가 교당에 다니게 되셔서 6년 전부터 다니고 있고 원불교를 다니게 되면서 좋았던 점은 마음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그 전에는 제 마음 컨트롤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년 활동 열심히 하려고 이번부터는 목표를 세워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매주 교당에 나오는 걸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니면서 좀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고 스스로 교리를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Hi, my name is Luis Rios, and I'm from North Carolina. I first learned about Won Buddhism going to work. The temple was on the way to work where I started working, and one day I went in and I met one of the Kyomonims, and she invited me to the Saturday service, so I started going. And I was really happy. It's a beautiful space, and it's a beautiful belief system. And so I kind of stuck around, and we do book clubs at our temple. And so at one of the book clubs last year, they mentioned traveling to Korea. And so I was like, that's exciting. I've never been to Asia or Korea or anywhere that far. And so I signed up and I said, okay, I'll go.
And that was about a year ago, and now we've just been meeting and talking about Korea, and now we're finally here. And I think one of the best things about Won Buddhism is about, it's about service and the practicality of everything. And really practicing is not just sitting down and meditating, it's about going out and taking the meditation with you. And I think that's my favorite part of Buddhism, because I really get to practice it, even if I'm sitting down or if I'm walking or at work or wherever I am. I think the change has been most recent in learning that you take the practice with you everywhere. And I feel I'm much more calm inside. I'm not typically an angry person or anything like that, but inside I feel a lot more peace. And I carry a lot more peace with me throughout the day. This is my first time here, and it's huge. I'm impressed with the amount of people here and the immensity of it all. I'm very impressed. I don't know what to expect yet.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emotional to see everyone when the event starts and to see so many people here gathered for this one event.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와 대불공을 이룹니다.